여섯 번째 경기. 록스크랜의 콩순비 빌딩. 핑크색 프로토스 한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NS크랜의 하우스. 해봅시다. 현재 스코어가 3대2로 지금 저희 NS클랜이 지금 따라왔어요. 그렇죠. 토스 대 토스전인데, 보통 분열기 싸움을 좀 많이 한다고, 이제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좀 그랬는데, 그 분열기 싸움이 나올지 아니면은 초반에 전략으로 이리 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먼저 정찰을 온 홍순 비비 선수. 가스러시. 초반에 오자마자 가스러시를 하고요. 이러면서 하우스 선수는 투관문. 초관문. 이렇게 되면은 초관문 사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게 융화소를 러시를 당해서 바로 투관문을 지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비비 선수도 같이 투관문을 지어주고 있고요. 상대방의 정찰은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입구를 막아줬고요. 자, 정찰병 신경 써야죠.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뭐가 올라가 있는 건지는 봐야 되거든요, 건물을. 그렇죠. 자, 인공지어서 올라가는 거 확인을 했고요. 푸카스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우주공항 쪽으로, 아니 우주관문 쪽으로 비비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전진수송탑 있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제 가스를 못 캐니까 사도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 아무래도 예언자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따라잡을 운영으로 가실 것 같은데. 먼저 테크가 뒤쳐져 있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자원력에서 어느 정도 무마하려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황혼을 위해. 우주관문이 아니라 황혼을 내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관문. 이거는 지금 추적자가 나온 걸로 봐서는 더 찍죠. 4관문 점추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주관문에서 예언자 날아오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 지금 로봇공항 시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 지금 암흑성소를 짓고 있네요. 암흑성수? 자, 그러면은 하우스 선수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파악만 하고 척 관측선을 멀리 안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불멸점도 찍고요. 상대의 추적자를 봤기 때문에 불멸점을 먼저 찍고. 아직은 광자가 충전을 앞두고 있고요. 상대방의, 그래도 지금 로봇공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날라올 수는 없거든요. 자, 추적자를 원소 공격. 연결체. 이것만 지금 막을 수 있으면은 바로 관측선을 뽑아준다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관측선이 없어요. 그렇죠. 자, 불멸자 나왔죠. 추적자는 안 돼요. 이런 뒷마당. 이제 암흑기사 나왔죠. 그렇죠. 세 기나 뽑았으면은 이거 지금 뚫겠다는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뚫겠다는 건데. 자, 지금 관측선은 아직 안 뽑고 있고요. 자, 이거 썰리고 나서 반응하면은 늦어요. 그리고 이거 콩순비비 선수도 지금 이거 막히면은 사실 앞뒤가 없어요. 그렇죠. 타일러 금방 깨지죠? 근데 하수기가 지금 너무 늦었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그 이전에 자, 수송탑 나오나요? 깨지면. 그래도 나왔어요. 관측선이 그래도 딱 나왔어요. 자, 그래도 깨지고 전진 나왔어요.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추적자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빨리 막아줘야죠. 자, 이러면 또 뒷마당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기사, 저 신경 써야죠.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저러고 보고 있거든요. 힘든데요. 피곤해서. 진정하시죠. 아무거나 지금 하셔서. 둘다 지금 확 써버렸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들어가죠. 벌써 1분 닫고 있고요. 자, 그래도 반응. 상대방이 아무 기사를 다 잡았기 때문에 관측선을 조금 더 뽑아주면서 분간기로 하나 견제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지금 트리플을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암흑 기사를 막았다는 자신감이죠. 상대방이 이제 트리플을 보게 된다면 조급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때리긴 했지만 관문 숫자도 그게 많지도 않고. 추적자 더 뽑으면서. 자, 이러면서 재능수 짓고 있고요. 점축 전멸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 타이밍 막을 준비. 그리고 한 번에 점추가 되면은 찌를 타이밍도 생길 것 같거든요. 자, 자신의 입구를 들어가야 돼서 수정탑을 기다려줘야 하고. 사실 이쯤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면에서는 어떻게 뭐 싸움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관측선이 딱한개 있는데 나갔죠? 네? 자, 트리플 쪽에 암흑기사 숨어있죠. 자, 이거는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탐사정이 그냥 한 개씩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신경 안 쓰면. 관측선 다시 돌아오고 있죠? 자, 이러면서 지원소를 지워줬기 때문에 분열기를 두 개의 로봇공을 씁니다. 자, 분열기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정탑 파괴해 주고요. 자, 암흑기사 소스를 합니다. 하나씩 입구 아, 네, 막아주고요. 일단 입구 막아줬어요. 이건 좋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홍순비비님은 지금 암흑기사 한 기로 시간을 벌었어요. 그렇죠. 트리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벌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분열기하고 이제 관문 이제 트리플이 활성화되면 또 눌러줄 수 있고요. 이게 설령 지금 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분열기 한 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분열기가 나와도 이제 차원 분간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견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미세하게나마 하옥스 선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홍순비비 선수가 이제 찌르면서 막히긴 했지만 많이 따라왔거든요. 자, 그래도 인구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서 한 1, 2분 정도만 더 지나면은 이제 많이 따라올 거거든요. 관측선 잘 끊어줬고요. 이러면서 만약에 분간기가 지금 황학수 선수가 나오게 되면 인구도 뚫고 있죠. 한 타이밍 이제 갈것 같은데. 분간기하고 관문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관측선이 일단 지금 관측선은 어떻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병력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쪽도 250에서 지금 분열기 뽑는 거라서 그렇죠. 분열기 숫자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자, 불멸자도 한 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쏠쏠하게 재미를 좀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암흑기사를 뽑아놨는데, 자, 강력포가 두 개가 있고요. 분간기 이쯤에서. 그래도 분열기 4개와 수정탑이 관문 뒤쪽에 있거든요. 자, 이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다 터질 수가 있어요. 소환. 추적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러면서 암흑기사도 소수 이제 섞어주면서 전투를 하면은, 자, 굉장히
자, 선수들한테 피고, 이동을 못 피고, 시켰죠. 피고, 어? 아, 네. 정말 잘, 잘했어요. 딱 깼어요. 자, 가죠. 아. 아무 기사도 같이 싸워줘야죠. 홍승비비 선수. 자, 지금 분광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 분열기. 아, 두개 잃었어요. 자, 신경 써줘야 됩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추적자를 뽑고 있는데, 동진에서는 추적자보다는 아무 기사도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분열기. 아, 정면했는데. 아, 나 저거는 네, 타이밍을 좀 잘못 쟀어요. 자, 아, 뒤에서. 저 분열기가 지금. 네, 지금 암흑기사가 싸우고 있는데 좀 네, 관측선이 있거든요. 지금 파워스 선수의 분열기가 훨씬 더잘 들어갔죠. 그러면서 번지 쪽에 왔던 근대 병력을 막아주고요. 자, 그래서 암흑 기사. 방금 전에 관측선을 그래도 좀 커트를 한 게. 그렇죠. 뒤쪽에 오고 있죠. 자, 봤어요. 자, 상대방의 분열기 있는 거. 아, 이건 아, 지지.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 선수가 경기를 잡아내면서